달려가는 울지 말아요. 박서진, 트로트의 샛별이자 이제는 빅데이터의 왕자로 불린다. 최근 공개된 빅데이터 가수 브랜드 종합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박서진은 수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의 성공은 단순히 순위에 머물러 있지 않다. 이는 그가 얼마나 꾸준하고 노력하는 가수인지를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박서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에는 그의 다양한 활동이 기여했다. 그의 음악적 업적은 물론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출연과 활약, 그리고 SNS 및 뉴스 매체에서의 활발한 소통이 그의 인지도를 높였다. 더불어 그의 팬덤의 활동성은 박서진이 단순히 가수로서 머물러 있지 않고 스타로서의 위치를 넘어선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박서진의 브랜드 가치가 광고주들에게 의미 있는 지표로 인정받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의 선한 영향력과 팬덤의 활동성은 광고 모델로서의 가치를 높였으며 이는 그가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했다. 이러한 성공은 그가 단순히 음악적으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박서진의 빅데이터 순위 1위는 그가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의 결실임을 시사한다. 그는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주었고 그 결과로 이제는 트로트의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했다. 이제 그의 앞날에는 더 큰 도약이 기대된다. 팬들은 박서진의 향후 활약에 대한 기대와 응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한편 29일 KBS 1 가요 무대에서는 다양한 가수들이 무엇보다도 박서진, 박성홍, 김호연의 감동적인 무대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1995년생 30세의 박서진은 진범남의 불효자는 웁니다를 통해 감동적인 순간을 선사했습니다. 불효자는 웁니다는 1940년에 처음 발표된 곡으로 진범남의 성공적인 무대로 유명합니다. 박서진은 이 감미로운 트로트 곡을 통해 어머니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담아 불효의 눈물을 자아내며 무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에게 헌정하는 무대에서 박서진은 뛰어난 가창력으로 감정을 전하며 가사에 담긴 고백과 한탄을 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노래의 가사에는 어머니를 그리며 효도를 다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회한과 애절한 마음이 담겨 있어 시청자들은 그의 무대를 통해 감동과 공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불효자는 웁니다는 김영일 작사, 이재호 작곡으로 이루어진 곡으로서 어머니에 대한 애달픈 사모곡으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가사는 고독과 회한, 효도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어 청중들은 박서진의 무대를 통해 과거의 추억과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감정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박서진의 불효자는 웁니다 무대는 뛰어난 가창력과 감정표현력을 통해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린 채 어머니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전하며 가요 무대를 통해 감동의 순간을 선사했습니다. 박서진의 이번 무대는 그의 음악적인 역량과 정성이 고스란히 담긴 감동의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한편 1월 슈퍼스타 브랜드 파워 투표에서 박서진이 1위를 차지한 것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그의 음악과 활동은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다. 이러한 의미에서 박서진은 단순히 가수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큰 의미를 지닌 예술가임을 인정받고 있다. 박서진의 이러한 성공은 그가 어떤 분야에서도 높은 실력과 열정을 발휘한다면 얼마든지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준다. 그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도전과 성공을 이루어낼지 팬들과 함께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